노인분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오래된 상인 얘기로 당시 어린애 교통사고가 있었답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요. 병원은? 근처 병원은 전부 조사했는데 대형 병원은 그런 기록이 아예 없고 개인 병원은 폐기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이나 119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찾아봐.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까지 모조리 다. 네. 예, 회장님. 정모 씨요? 팀장님, 오늘 모아 씨 송별회 안 해요? 안 해. 계약직 나갈 때마다 어떻게 매번 송별회를 해?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자, 시원하게. 시원하게 허들이가 쏠래? 그럼 하지. 모아 씨, 송별회 해줄까? 원하면 해줄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무님. 예? 예, 알겠습니다. 모아 씨, 커피 한잔 부탁해. 네. 야, 네가 다 먹어. 누가 정직원한테 커피 심부름 시켜? 전무님 지시야. 조만간 인사팀에서 정식으로 부서 발령 날 때까지 업무 계속해. 제가 정직원이요? 왜요? 왜요는 맹한 거야, 맹한 척 하는 거야. 에휴, 내가 회장님 구하는 건데. 지금 풀어. 됐다니 뭐가? 무기직으로 전환된 거야? 아니, 정사원. 정사원 됐다고. 정말이야? 갑자기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전무님 특별 지시래. 전무님이? 오빠, 이거 꿈은 아니겠지? 나 눈물 날라 그래.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모아야.